자, 1번 한번, 자, 2회 모의고사 풀이 한번 가봅시다. 자, 자, 요거는 뭐죠? 맞춤법에서 혼동어의, 자, 구분하는 문제네.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3번, 요게 돼야지, 3번.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이다는 우리가 보통은 뭘, 어느 때 쓰지? 들이다 같은 경우는 3번에. 자, 들이다 같은 경우는 뭐 며느리를 새로 트리다 이 말이지. 물건을 안으로 트리다 또는 물을 들이다 물감을 들이다 요럴 때 들이다 요걸 쓰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 뭐가 돼야 돼? 주다의 높임말인 들이다 요걸 써야 되겠지. 그래서 소리대로 쓰는 들이다 요게 되겠네. 뭐 들이다 같은 경우는 위아래 사례로 늘어지다 요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1번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 1번에 1번 같은 경우는 늘리다와 느리다가 되지. 늘리다는 수량을 말하는 거고, 느리다는 자 길이를 말하는 거고. 약은 달이다, 옷은 달이다. 그다음에 4번으로 가면은 한창하고 한참이지. 그래서 한창은 가장 왕성한 때 이런 뜻이고요. 한참은 꽤 오랜 시간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지. 1번에 3번. 자, 2번 보니까 표준어가 아닌 것 이렇게 돼 있네. 2번에 1번은 자뭘 물어봐? 무우야 무야 이거지. 무우야 무야. 2번은 또아리야 또아리야 이거지.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14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표준어다? 준말이 표준어다 이렇게 가야 돼. 준말이 표준어다. 그다음에 실업의 아들, 이거의 비표준어는 뭐지? 실업의 아들, 이게 비표준어지.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표준어고요. 4번 구수사탕이 비표준어네. 뭘로 가야 돼? 알사탕 요걸로 가야지. 3번, 자, 조금 아리까리 할수 있어, 3번. 그치? 자,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될까? 자, 2번. 비단은 뭐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지. 비단, 뭐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부사와 소설의 호응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1, 3, 4가 왜 틀렸느냐? 자, 1번. 시민단체는 주택가에, 자, 유흥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구청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계획 자체를 없애는 거를 항의하기는 어렵죠. 항의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거고, 이거는 자 구청에 뭐 하겠어?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가야지. 왜? 백지할 것을 이거니까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 항의가 아니라 요구했다 이걸로 가주시는 게 좋겠고요. 3번은 장할아버지께서는 통일의 그날이 올수 있을지 마지막 소망을 하여 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도 뭐죠? 소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 어떤 신념을 가지고 바라는 바인데, 올지를, 이거는 불분명한 사정이잖아. 그래서, 자, 요거는 소망하고 안 어울려. 그러면 뭐가 될까?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마지막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마지막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지를, 이게 아니라, 올수 있을지, 이게 아니라,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뜻이잖아. 올수 있을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들었기 때문에 분명한 신념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 확실히 뭐뭐 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안 되지. 그치? 확실히 사랑에 빠졌다. 이게 되거나, 아마도 아마 빠졌을지 모른다. 이렇게 가거나. 이것도 부사와 소설의 호응을 자, 연계시키라는 거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오, 근데 3개나 맞았어. 근데 1페이지는 잘하더라. 자, 그 다음에 2번, 4번 한번 봐보자. 한자의 도금을, 자, 잘못 읽은 거는 무엇입니까? 근자 몇 번? 자, 4번에 4번이 뭐지? 뭐지? 4번에 4번이. 자, 4시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 안, 4자지. 그치? 그럼 이거는 뭐야? 자, 기다리시 자 써서 4시야. 그치? 넷이라는 궁궐에서 허드렛이라는 남자를 말하는 거고, 나인이라는 거는 여자를 말하는 거지. 궁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넷이라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원래 지금은 마치 한글처럼 읽는데, 자, 안에 있는 여자, 안에 있는 남자라는 뜻으로서 같이 썼는데, 음만 넷이고 나인이야. 오케이? 그래서 맞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3번이 돼야 돼. 이게 뭐냐면, 어지러울 홍자야. 어지러울 홍자. 지금 뭐지? 정치권에서 민주당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당내에서 자,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지. 내홍이라는 것은 뭐야? 어지러울 홍자니까 내부에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장인 공자가 아니고 어지러울 홍 이렇게 읽어야 돼. 어지러운 홍.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열 개자에다가
필발자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 요 계지. 요 개발 요게 되겠지. 근데 요 개발인지 자, 같은 10개인데 요 10개도 들어가면 요거는 아이의 개발이 되지. 그렇지? 아이의 개발하고 여의의 개발은 조금 다르지. 그래서 이거는 한자도 다르지만은 요 개발하고 요 개발. 이거는 뭐죠?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가치고 요거는 자, 뭐죠? 디벨로프먼트 발전 이런 거지. 그래서 토지 개발 창의성 개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자, 뭐 능력 개발 같은 경우는 두개다쓸수 있어. 능력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능력 개발하는 것은 내 능력을 위에 걸 쓰면 좀 향상시키는 거고 밑에 있는 건 없는 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고 이런 의미로 조금 자 차이가 들어가면 되고요. 2번은 뭐라고 돼 있니? 자, 무너질 퇴짜에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낙자를 쓰고 있지. 그래서 퇴락했다 이거지. 자, 낡고 무너졌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 4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간다? 3번 가주시면 돼. 내홍 요거 알아둬. 그래서 내공이 아니라 내홍 이렇게 알아두죠. 어우, 선생님 가벼운가? 안 내려가.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보시면 자, 중복이 없게 표현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 1번. 자, 유산은 물려주는 거야. 물려주는 재산이 유산이야, 근제야. 그치? 그러니까 물려줄 유산이 없다 그러면 틀려. 물려줄 재산이 없구나 이렇게 쓰거나 너에게는 자 유산을 줄수 없구나 유산이 없구나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우리가 붙여가지고 관습표로 써버리는 거지 습관적으로.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려줄 재산이 없구나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유산이 없구나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근데 물려줄 유산이 없구나 이렇게 써야지 자연스럽게 들려. 그런데 물려주다가 유산의 유자와 중복이 돼. 2번은 중복이니? 다시와 재론의 재. 그치? 재론이 다시 논의하다니까. 3번 중복이니? 자매결연. 결연의 결과 맺다. 그치? 자매결연을 맺다.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요거는 일상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어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버리면 중복됐어요.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했죠. 4번 같은 경우가 중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허난설은 긴긴 밤을 홀로 독수공방으로 지새웠다. 홀로 독수공방 해가지고 독수공방 앞에서 홀로를 넣어버려. 그러면 이게 또 중복이 돼버려. 왜? 독수공방은 혼자 방을 지킨 빈 방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홀로를 뺐지. 그러니까 4번은 중복이 없는 거지. Understand? 자, 6번 갑니다. 표준 발음에 따라 바르게 말한 것.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돼.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지. 3번. 이거를 뭐 밭을 가면 안 되고요. 밭을로 갈수 있는 뭐 기준은 우리가 자음 이때. 그치? 자, 뭐. 이건 어떻게 읽어? 티읕을 이렇게 읽지, 하지. 근데, 명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읽어? 밭을 이렇게 읽지. 그런데, 자, 여기서 이가 붙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상황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자, 1번은, 자, 뭘로 가야 돼? 자, 릴 비읍이. 밥다와 넙둥글다가 아니라면 니을로 읽어야지. 그치? 밥다, 밥고, 밥지, 밥수, 밥게, 밥는. 넙둥글다, 넙죽하다, 넙적하다가 아니라면 짧게, 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자, 니을로 읽어줘야 되고요. 2번은 뭐야?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지. 헷갈리면 일어난다고 보시면 일단 좋아. 그래서, 설릉, 헐릉, 이렇게 쓰는 거죠. 다음에 4번은,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에다가 이가 왔으니까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가야지. 무릎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4번도 어렵지만 7번도 어렵지. 사자성어가 한자 문제가 4번, 7번, 8번 연달아 나와버렸네. 이러면 이제 고득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한자가 어려우면. 자, 맥심 3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오케이? 자, 7번의 정답은? 이거 7번의 정답은 뭐가 되냐면, 이 개자가 나오고요. 요 개자가 나와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앞에가 나무목이 나오느냐, 앞에가 마음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 뭐가 틀려? 뜻이 달라져. 요거는 뭐야? 대강 개자야. 대강 개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문학개론 이런 말 쓰지. 경제학개론 이걸 쓰지. 그럼 개론서라고 말하지 우리가 흔히 개론서. 개론서는 뭐야? 대강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 이거지. 그치? 그래서 자, 요때는 대강 개자고요. 이거는 슬플 개자야. 슬플 개자. 슬플 개자.
탄자는 뭐 앞으로 와도 되지. 두 가지니까. 이래야지 개탄이 되는 거야. 슬퍼서 탄식하다. 이게 돼야 돼. 슬퍼서 탄식하다. 참으로 개탄할 만한 일이다. 이럴 때는 요 슬플 개자를 써.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모양이 비슷한 한자지. 되게 어려워요, 요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자, 3번. 요게 잘못된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그냥 똥 변자도 되는데 편할 변자지요. 그 다음에 탈승자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이건 뭐라고 읽어? 자, 편승했다, 올라탔다, 편하게 올라탔다 이거지. 시류에 편승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어려울 난자지요. 그 다음에 배항자지요.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이, 자, 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 멀리 갈 매자에다가 나아갈 진짜야. 그래서 멀리 나아가다 이거지. 그치? 공무원 시험에 매진해다 이렇게 쓸 때 매진하다. 여기서 한 글자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항상 한자를 공부하는데, 자, 여기서 나오면은, 아, 이게 나오면 이제, 노또지. 그치?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일주일 남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토요일 날 보는데, 다시 뭐 기본 한자를 보는 것은 큰, 시간 대 투자에 대비해서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있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요게 보니까 18개인가 정도 풀었을 거야. 그치? 막 모의고사. 그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마지막 시간에 얘기 줬는데, 모아가지고 틀린 거 있잖아. 그치, 새로운 문제 풀지 말고, 틀린 것만 풀고, 그 중에서도 고유어랄지, 한자어랄지, 관용어 같은 경우는 그 나와 있는 단어 조금씩 더 읽어봐. 오케이, 다시 기본서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는 뭐 4월 이번 시험 끝나고 5월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하지 말고 국가지 개선해서 쭉 그것만 봐. 알겠지? 그래서 7번에는 3번, 이게 되겠고. 자, 8번 한번 봐보면, 3인성어, 3인성어의 뜻이 뭐야? 그치. 3인, 세 사람이 성호, 성호, 호랑이를 만들었다 이건데, 뭔 호랑이를 만들어? 무슨 말이야?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도 참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여론에, 그치? 가짜 뉴스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말하는 3인 성호, 요게 되겠고.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야. 남 돌볼 겨를이 없어, 요게 되겠고. 동상이모, 같은 처지에서 다른 생각을 품어, 이게 되겠고. 오월동주, 원수지간이지만 상황에 따라 힘을 합쳐 일을 해결해, 이런 뜻으로 써야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은 어때? 억지를 쓰고 있잖아. 거짓으로 이 전쟁의 피해를, 식민지 피해를 외면하고 거짓으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잖아. 이게 바로 뭐다? 거짓으로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 가야지. 그게 바로 뭐라고요? 3인 성어라고요. 자, 9번 조금 생소하고 낯설지. 자, 가보면 계급주의 문학. 우리나라 계급주의 문학은 보통 무슨 문학을 말하지? 계급주의 문학은 카프 문학을 말하지. 그래서 카프 문학은 1925년에 카프가 결성돼가지고 언제 해산이 되지? 35년에 해산이 돼. 그래서 2차 검거에서, 33년과 35년 2차 검거에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파스큘라고 연군사라는 두 개의 조직이 합쳐져가지고 조선 플레이에서 노동연맹을 만들어가지고, 문학연맹을 만들어가지고 문학을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순수문학과 대칭점에 있잖아. 순수문학과. 그래서 이제 이 계급주의 문학의 어떤 목적성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1930년대 초반에 뭐가 나오게 돼? 순수문학파인 시문학파가 등장하게 되고, 시문학파는 그 문학의 순수성을 주장하게 되고, 이 카프문학은 문학의 목적성을 주장하게 되면서 대립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위한 예술을 표명하면서, 즉 이데올로기는 뭐죠? 예술이 이념의 수단으로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1925년에 카프가 결성되었다. OXO 이게 되고요. 문학의 퇴폐성을 통탄하여 백조를 간행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백조라는 잡지가 뭐냐면, 백조라는 문예지가 1922년에 발간돼가지고 나왔던 뭐가 되죠? 퇴폐적 낭만주의의 뭐죠? 문예지야. 대폐적이고 감상적 낭만주의. 왜 그러냐면 1922년이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시대적 상황이냐면 1919년에 3.1 운동을 준비해가지고 처절하게 깨졌잖아. 그러니까 절망적인 시대 상황. 20년대 초는 어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쪽에서 노래 자체도 문학 자체도 퇴폐적이고 감상적인 낭만주의로 흐르게 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카프, 즉 계급주의 문학가들이 봤을 때 백조는 어떻게 해야 돼? 부흥해야 돼? 아니면 해체해야 돼? 해체해야 되는 거야. 즉 자기들과 대척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군의 계급주의 문학가들이 백조동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들가가지고 와이를 시켜버려. 그래서 와이를 시켜버리고 자 그들이 뭐죠? 문예불학인가 그 잡지를 다시 창간해가지고 계급주의를 부흥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는 문학의 퇴폐성을 통탄한 건 맞아. 근데 백조가 문학의 퇴폐성을 대표하는 문예지야. 2번은 틀렸지. 그치? 그래서 2번 어떻게 봤지만 그냥 문학의 퇴폐성을 동탄하여 백조를 폐간하였다. 이러면 맞아. 오케이. 백조를 폐간했다. 이러면 맞아. 그래서 이걸 폐간하고 나중에 이제 이 계급주의들이 개벽하고 뭐 문예운동인가 이런 잡지를 통해서 계급주의 문학을 확산시켜 나가. 그다음에 김기진과 박영희가 내용과 형식 논쟁을 전개하게 됐다. 그래서 계급주의 문학 안에서 형식 논쟁과 내용 논쟁 해가지고 이념 투쟁이 또 내부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1930년 들어서 1차의 탄압에서 1차 2차 건거 사건을 겪고 35년에 해산 해체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계급주의 문학 25년에 35년까지 요걸 말해. 자, 그다음에 10번. 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거. 이거 어렵지 않나? 몇 번? 2번. 1번은 왜안 돼? 보면은 비유적 표현이 없잖아. 비유적 표현이. 3, 4번은 왜안 돼?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 만화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말해야 되는데 반론이니까. 근데 3번하고 4번은 만화의 어떤 장점이다 무게 방점을 두고 있지. 그래서 반박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자, 11번. 자, 2번을 좀 바꿔놨지요. 주책을 주착으로 바꿔놨는데 주착이라고 썼는데 자꾸 뭐지? 컴퓨터가 주책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자, 2번 먼저 보시면 주책이 맞아, 주착이 맞아. 주책이 맞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 주책인가 2016년에 바뀌었나? 11년에 바뀌었나? 그래서 주책 없다만 되다가 주책이다, 주책 맞다, 주책을 부리다, 이것도 다쓸수 있게끔 돼 있지. 자, 그래서 2번은 주책, 주착이 잘못됐고요. 1번은 OX, X. 배가 아파서 설사약을 먹었더니 설사가 멎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거는 설사약을 먹으면 설사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치? 어찌 보면은 여기서는 정확한 말은 뭐야? 지사제라는 말이 들어요. 지사제. 지사제가 뭐야? 설사를 멈추는 약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설사가 좀 심해. 설사가 났어. 장 트러블 때문에. 그럼 병원 가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설사약 좀 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약사가, 너 설사하고 싶구나 하고 설똥 누는 약을 줄까? 그러진 않겠지.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서, 설사약 주세요. 그래도 알고 지사제를 줄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비약 주세요. 그러면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주고, 설사약 주세요. 그러면 설사를 해결할 수 있는 약. 그럼 변비약이면 어떤 의미로 보면은 똥안 누는 약을 줘야 돼. 그렇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언어가 우리 언어 사회에서 어떻게 용인되느냐 이런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 거기 기본서 보면 그런 문장도 나와. 우리 집 개는 도덕을 잘 지킨다. 우리 쓰지?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법으로 들어가면 틀릴 수, 도둑을 지키면 안 되지. 도둑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야지. 그렇지? 그렇다면 어떤 것도 다 틀리냐면, 뭐지, 뭐지? 야채는 암에 좋다. 그렇지? 그것도 무슨 뜻이야? 문맥 그대로만 보면 야채 먹으면 암 걸린다는 뜻이야. 탄 거는 암에 좋다. 뭐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면 탄거 먹으면 암에 걸려. 뭐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언어의 일반적인 사용하고 어법 문제하고 자태는 조금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설사를 멎는 약좀 주세요. 설사가 심해서 약좀 주세요. 이러면 이제 소통은 되잖아. 정확한 의미는 치사제 정도가 들어가 주는 게 좋겠고. 3번. 자, 우리는 국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국제 시대에 적응해서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돌려야 된다. OX, X. 그럼 뭘로 바꾸죠? 시선, 시선. 시선을 돌려야지. 시야는 뭐냐면 공간 개념이 시야가 넓다 이렇게 쓰지. 그렇지? 시선은 바라보는 곳 이런 뜻이지. 그래서 시선. 정답은 몇 번? 4번. 자, 12번의 정답. 4번. 요거 써야 돼. 4번. 자, 요거는 뭐냐면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자,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씁니다. 요거 나오지. 이게 표준어 몇 항이지? 파랑. 파랑일 것 같아. 파랑 한번 쳐봐봐. 표준어 파랑. 그다음에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나오지. 네, 파랑 같습니다. 그치. 그다음에 봐봐. 구황은 뭐야? 이 모음 역행동화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굳어진 거는 냄비, 그치요? 뭐 내기, 동댕이는 인정한다. 이거 나오지. 그다음에 시팡이 뭐야? 시팡.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게 나오지. 그치?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미류나무가 미류나무로 나와.
그치. 케케 묵다가 단모음이 된 거야. 그 다음에 12랑 봐봐봐, 12랑. 12랑 보면은 모음의 변화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나올 거야. 거기서 상추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모음하고 관계된 게 8, 9, 10, 11이거든. 12항 가면 이제 위아래가 나올 거야, 아마.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8항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8항에 대한 설명이 1번, 2번, 3번은 다 돼. 이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야. 근데, 4번은 10항의 선택지인 미루나무와 12항의 선택지인 상추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음성모음화 된거 아니지. 그치요? 그러면 상추는 이미 음성모음이잖아. 미류도 음성이잖아. 그치요? 그래서 이거는 항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야.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렵겠지. 왜냐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중에 뭐가 지금 비표준어가 있는가 본데, 비표준어를 막 찾으려고 해. 그러다가, 자, 쉽게 말해서 잘못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출발 선상에서 방향 설정을. 근데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야, 여기 지금 이거는, 양성 모음이었던 거를 음성 모음으로 바꿔놨어. 원래는 깡총깡총이었는데 깡충깡충으로 바꿔놨어. 원래는 막동이었는데 막둥이로 바꿔놨어. 그래서 음성 모음으로 바뀐 거에 대한 사례야. 그러니까 발과 송이가 맞아야 돼. 발과 숭이가 맞아야 돼. 숭이가 맞아야 돼. 막둥이가 맞아야 돼. 사촌은 이거는 자 어원의식이 살아 있으니까 사촌, 삼촌, 부조는 인정해줘야 돼. 요세 가지는 파랑. 그치? 미루나무로 가면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모음을 단순화하는 거지. 상추가 상치가 됐으면 추는 음성모음이고 치는 중성모음이지. 그러니까 이건 음양이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러면 뭐야? 그냥 단순히 모음이 변한 거지. 단순히 모음이 변한 거.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 요 문제 꼭 조심해. 뭘 물어보는지를 잘 방향을 설정해야 돼. 자, 13번 잘못된 거. 3번. 여기 잘못된 3번. 3번은 왜 잘못됐냐면, 이거 편지 예절인데, 님도 존칭이지. 귀하도 존칭이지.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근제가 송신가? 송근제님? 이렇게 끝내거나, 송근제 귀하? 이렇게 끝내야 돼. 송근제 좌하? 이렇게 끝내야 돼.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막 존칭하다 보면, 송근제님 귀하? 이렇게 써버려. 안 되는 거야. 편지어법상에서는. 오케이?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덧붙인 건 PS라 그러지. 우리가 PS, 그치? 추신 또는 추백 이렇게 말하고요. 자, 서명을 할 때는 이건 뭐지? 서명한다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지. 보내는 사람이니까 자, 공신우리 주식회사 사장 송근재 드림, 송근재 올림 이런 정도가 가능하지. 오케이? 자, 친전은 뭐야? 송근재 친전 그러면 근재가 직접 열어봐야 돼. 그래서 송근재 친전 그러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검찰 출두랄지 예비군 훈련이랄지 아니면 군대 갈때 영장 있잖아. 그치? 그거는 분명히 뭐지? 신분증 확인해가지고 서명까지 받잖아. 근재가 나안 받았어요. 영장 군대 기피하면 안 되니까 이럴 때뭐 친전 쓸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님하고 귀하는 붙이지 말고요. 자, 14번 사회적의 품사 동물을 꾸미니까 관형사. 자, 여기 앉아. 자, 여기에 품사 뭐가 돼? 자, 대명사. 그리고 빠르게 개가 붙은 거는 자, 뭐가 돼? 전부 다 형용사 이거지. 개가 돼서는 품사가 바뀌지 않아. 개가 부사인 건 셈이 하나 있다 그랬어. 개가 부사인 거는 뭐? 되게 멋져.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건 동사고. 밥이 되게 되었다. 이건 형용사고. 자, 15번. 다음 작품에 사용된 표현 기교. 우리 뭐 광장에서 명준이가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 많이 나와. 이건 표현의 방법이 뭐? 반어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지 뭐죠? 자기가 추구했던 바도 상실해버린 지식인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좌절과 분노에서 나온 웃음이기 때문에 이 웃음은 결코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겠지. 그래서 반어적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보면, 자, 뭐지? 수사법이 다른 하나는 몇 번? 1번.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닌데 사소하다고 했으니까 반어. 2, 3, 4는 전부 다 뭐? 역설.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안간 가지. 흐르고 흐르는데 안 간대. 흘렀는데 멈췄대. 역설이지. 괴로웠는데 행복하지. 외로운데 황홀하지. 오케이? 16번 재밌는 문제지요. 그치? 답이 몇 번일까? 2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되는데 잘 봐봐. 다음 글에서 발견되는 비일관성을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주어진 글이 일관성이 없는 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건 서로 모순된다라는 거지. 어떤 게 모순돼?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 숨기는 방법도 있지. 그치?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비일관성을 해소하려면 이두 가지 주장이 모두 다 참이 돼야 돼.
그러면 이 글이 어때? 근거를 들어주면서 이 글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느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상황에서는 아 말해주지 않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요게 이제 근거가 되지면 두 주장이 다 참이 될 수 있으면 그거는 뭐지? 비일관성을 해소할 수 있지. 자 일단 보시면 3번하고 4번은 가면 안 되겠지. 그치? 3번은 뭐야? 예전에 환자에게 사실을 중개한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대부분인데 지금 비해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면 야 숨기면 안 돼. 그럼 이건 비일관성을 해소 못하는 거야. 4번도 올라가 보면 의사가 심각한 병이라고 환자에게 사실대로 말할 때 환자는 처음에는 중증병 곧 추스리고 투병 의지를 갖게 된다. 이것도 뭐야? 사실대로 고지해줘라 이거지. 그치? 사실대로 고지해줘라. 그래서 뭐지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주장이 비일관성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 1번하고 2번이 남아. 자, 1번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높을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다는 통계와 환자가 안심할수록.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도 뭐 틀린 명제는 아닌데 알려주는 게 신뢰관계가 있는 것과 안 알려주는 게 신뢰관계가 있을까? 또 하나는 알려주는 게 안심할 수 있을까? 안 알려주는 게 안심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야 일단은. 그치? 그러니까 신뢰관계 형성된다는데 의사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준다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나한테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게 신뢰인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어떤 게 더 안심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불분명한 사실이 아직 명료해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 환자 입장에서 어떤 환자는 제 병명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환자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때? 자 뭐지? 묻지 않은 환자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생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뭐 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 뭐 큰 병 아니고요. 쭉 저 제 스케줄도 치료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암 사기입니다. 직접 이렇게 쭉 말하는 거고 어느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그 상황에 내가 직접 들어가면 또 모르지만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사실도 있고 숨기는 것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대로 말해줄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어. 그래야지 이게 뭐야? 비일관적인 게 해소가 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한번 봐보시면 자 기업부터 디귿의 사례에 대해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평가.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첫째 마디, 둘째 마디, 그 다음에 뭐 돌가루, 자, 그 다음에 디귿 갓길 이거지. 자, 이런 것들이 잘 어머나 왜 긍정적이야? 우리가 첫째, 둘째, 마디마디, 마당마당, 그 다음에 가장자리 길, 그 다음에 돌하고 가루, 이런 것들 다 일상적으로 쓰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를 가지고 거기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하기, 새 말을 만드는 방법이지요. 이렇게 보는 거지. 정답은 몇 번? 2번. 자, 18번. 고유의 쓰임이 어색한 것. 정답? 3번. 너나들이가 뭐야? 너나들이. 너나 하면서 그냥 턱은 뭐지? 격 없이 지내는 사이.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 근재야!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면서 자, 너나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 요거야. 그래서 잘 알지 못한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지. 자, 재우치다. 재우치다가 뭘까? 매우 다그치다. 이거야. 다그치다. 몰아세우거나 다그치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막 잔소리할 때 막 재우치는 소리를 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나를 재우치는 통에, 몰아치는 통에, 다그치는 통에, 그 다음에 무리꾸러기, 이거는 뭐냐면, 무리꾸러기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남의 빚이나 손해를 대신 갚아주는 거를 무리꾸러기다 그래.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 무리꾸러기. 그래서, 영민 아버지의 도박빚을 무리꾸러기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자,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대신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이거지. 고맙게도 근재가 선생님의 빚을 무리꾸러기 해주었다. 그러면 내 빚을 근재가 갚아줬다. 이런 의미가 돼. 그 다음에 벗나가다. 벗나가다 뭐지? 어긋나다. 그래서 못된 길로 나가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지. 자, 19번. 자, 로마 초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자, 알맞지 않은 것. 자, 정답은 2번. 된 소리는 후기 반영, 미반영? 미반영? 이거지. 미반영? 자, IOC 간접자문을 민간에 이행하는 정책에 대한 글쓴이 평가를 가장 나타낼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죠? 자, 이거는 뭐지? 민간 업자에게만 배를 불리는 꼴이 돼버리지. 투기가 되고요. 국토 투기가 되고요. 이거는 뭐 꼭 민간이 아니라 요즘 LH에서 하고 있으니까. LH에서 토지를 뭐 총괄하게 함으로 생기는 거 뭐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도둑에게 열쇠를 준다. 요거하고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0번에는 1번. 오케이?
자, 좀 스피드하게 풀긴 했는데 오늘 건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원래는 두 개만 했다가 급하게 오늘 와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어젯밤에 만들어서 하나를 더 풀고 모의고사 풀이까지 해줄게. 10분만 쉬었다 갑시다.